1번, 자, 삼상. 자, 2만 kVA 동기발전기가 있다. 이 발전기는 60Hz일 때 200rpm, 50Hz일 때 167rpm으로 회전한다. 동기발전기의 극수는, 자, NS는 P분의 120F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극수를 물어봤잖아. 극수는 NS의 120F. 자, 그래서 거기에 200rpm, 120 곱하기, 자, 요거 이제 정리하면은 369 이렇게 나오죠? 정답은 2번이다. 50Hz일 때는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50을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에 167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의미가 없지? 이걸로 끝내는 버리는 거니까. 2번 전원 전압이 100V인 단상 전파 정류 제어에서 점호각이 30도일 때 직류 평균 전압은, 자, 직류 평균 전압 어떻게 써요? E, DC. 여기는 0.92.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전파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어가 들어가면은 0.92에다가 제어 부분만 더 쓰면 되죠. 자, 2에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만 더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왔던 식이에요? 이거는 바로 20. 이 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0.9에다가, 자, 시료치가 얼마예요? 100 2분의 1 코사인 30도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코사인 30이 얼마인지 알죠? 얼마예요?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0.866이지? 0.866에서 299 대략 84가 암산이 돼서 나와야 된다. 오케이. 이게 얼마라고? 정답 3번이지? 3번 단자 전압이 110V, 전기자 전류가 15A, 전기자 회로의 저항은 얼마야? 2Ω. 전격 속도 1800rpm으로 전부하에서 운전하고 있는 직류 분권 전동기 토크는 약몇 뉴턴메다입니까? 자, 그래서 토크 뉴턴메다는 9.5에 N에 P 이런 식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가 요거면은 요거 쓰라 그랬었죠. 그러면 이거는 9.5에 N에 E에다가 IA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전기자 전류는 15A라고 줬어요. 여기 RPM은 1800이라고 줬어요. 안준 거는 요 하나밖에 없지?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바로 단자 전압이 있고, 전기자 회로 저항이 있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단자 전압이 있고, 자, 요렇게.
이게 전동기 등가회로예요. 전동기 등가회로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에서 IA, RA를 빼면은 이게 계산돼. 자, 전동기 등가회로에서 E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E 전압이 110. 자, 전류 얼마야? 15A. 맞아요? 저항 얼마? 2. 그러면은 110에다가 30을 빼면은 얼마가 나와요? 80V 나옵니까? 자, 80V 나오니까 여기다가 80V만 넣으면은 답이지. 그래서 9.55 1880 곱하기 15. 요거를 이제 암산해 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한 6.4 뉴턴 메타 정도가 나온다. 자, 그래서 3번 이해되겠어? 요 3번 요 식은 다 알고 있는 식이지. 요 식에서 출력이 뭐야? 출력은 요것도 알고 있는 식이지. 그래서 E가 안 지워졌으니까 E 등가회로 해서 E를 계산하면은 V에서 여기 전압가가 된 거 빼면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80이 나오니까 여기다 80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4번 단상 유도전동기 분상 기동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단상 유도 전동기는 무슨 자개야? 회전 자개가 아니고 교본 자개지. 그래서 뭐야? 별도의 기동 장치가 요구된다 하는 것도 알아? 그 별도의 기동 장치가 바로 반, 콘, 분, 세. 반발형, 콘덴서 기동형, 분상형, 세이딩 코일형.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토크가 커지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 분상형은 상을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을 나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건선과 무슨 건선을 쓰는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농형 회전자가 있다면 여기에 이제 주건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무슨 건선이 있다? 보조건선이 바로 기동 건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한 선이 들어가고 단상이지? 단상이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한 선 들어오면은 요거 이렇게 자, 연결이 될 수가 있으면 자, 여기 보조 건선은 지금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연결이 됐지. 자, 맞습니까? 그러면은 주건선도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제 자, 요거하고 요 건선이 요걸 돌려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위상차를 만들어 줄 거냐? 어떻게 위상차를 만들어 줄 거냐? 요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기는 작은 저항 많이 감았겠지? 큰 리액턴스. 여기는
큰 저항, 작은 리액턴스를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R이 우세하고 여기는 L이 우세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져? 뭐가 만들어져? R과 L의 위상차가 만들어져요. 그게 분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저항이 되면은 그만큼 기동 토크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기동을 시켜준다는 거야. 큰 기동 토크로 착 기동을 시켜버리는 거야. 알겠니? 분상 기동력이 뭔지 정리해야 돼. 분상, 상차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회전자기를 뭐로 만들어? 아니, 교본자기를 뭐로 만든다? 회전자기처럼 만들어주는 거야. 응? 자, 요 정도는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